원리 본문은 이 다윗 왕이 그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받는 가운데서 그 상황에서 쓴 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이 기자는 그 본문의 심신이 얼마나 공고한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아주 절망하지 않고 있는 것은 소망이 있는 것은 살아계신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도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주 자빠지거나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시편 37편 24절 말하기를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럼 우리가 어려운 고난이 있었을 때에 오늘 우리는 기도하는 게 우리에게 최고 주신 특권이고 축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움에 직면한 아이가 엄마 하고 부르는 것은 아이의 본능과도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려우면 자연히 하나님 주님 하고 찾게 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공부 못한 사람도 아니고 돈 없는 사람도 아니고 권세 없는 사람도 아니고 내 영혼의 아버지가 없는 사람, 영적 고아, 내가 기도할 데가 없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본문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게 부르짖는 날에 속히 응답하소서. 가슴이 무너지고 영혼이 번민하고 마음의 괴로움에 쌓여 있을 때에 사실 하나님의 소리가 더 잘 들려옵니다. 마음의 괴로운 그날에 하나님이 더 가까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어느 정도 괴로웠는가 보겠어요.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되고 내 뼈가 냉과리같이 탔나이다. 여기서 이 냉과리란 말은 화로를 말해요. 화로. 그러니까 화로 속에 내가 뼈가 타고 있는 상황, 뼈가 녹아버리고 있는 상황, 아주 옛 간장을 녹는 그 상황, 말로 할 수 없는 그 상황. 오늘 사실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내가 음식 먹기도 잊었으므로 내 마음이 풀같이 시들고 말라버렸습니다. 자,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분이 나에게 없인 여김을 당하고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고통 가운데서 음식 먹기를 피하고 울었지 않습니까? 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한 사람은요 인간적인 계산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기도하면서요 마음속에서 어떤 미사역을 고르는 데 신경 쓰고 했다면 기도가 아니고 중언부들이에요. 하나님께 내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적잖은 억울을 생각해서 자꾸 말을 꾸미고 만들고 있단다면 이건 중언부언이에요. 하나님께 정직한 마음으로 부르지 않으면 그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기도는 기도라기보다 차라리 울부짖음입니다. 울부짖음 그 자체가 기도예요. 하나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눈물은 하나님께 부르짖음을 의미합니다. 흔히 눈물은 여자의 무기라고 합니다. 남자들이 여자의 눈물에는 약해집니다. 눈물은 사실은 인간의 무기입니다. 인간의 눈물 앞에 하나님은 약해지셔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5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탄식 소리로 말미암아 나의 살이 뼈에 붙었나이다. 자, 그 탄식 소리, 신음 소리, 뼈에 붙을 정도로. 그러면서 뭐라한가? 나는 광야에 당아지 같고, 자, 부엉이 같다. 여러분, 이 부엉이나 이 당아지는 외로운 짐승입니다. 밤을 지새우면서 울고 있는 그 모습, 외로운 참새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요,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너 날마다 기도 다니고 부르짖는 것이 응답이 뭐 있냐? 주위 사람들이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지금 그 상황입니다. 이 하나님의 연단의 훈련 가운데서 있는 것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너무 고통스러운 것이 원수들이 나를 회방합니다. 악평을 해요. 그래서 막 욕을 해요. 비난하고 오해하고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이랬을 때 그 인격적인 모독 때문에 너무 견딜 수 없어요. 불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아름다운 고백이 나왔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짓누르는 손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뭐라 합니까? 주의 부흥과 노로 인함이라 주께 나를 드셨다가 던지셨나이다. 자, 원수 해방, 고통, 그 많은 어려움이 원수의 대적이 그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드셨다가 나를 던져버리셨습니다. 나를 땅바닥에, 하나님이 나를 땅바닥에 내려치셨으니까 이렇게 비참하게 나를 던지셨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고백. 얼마나 이것이 믿음이 고백이 좋은지 중요한 것인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문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 원인을 누구 때문이라고 하면 해답 찾을 수 없어요.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던지셨나이다 할 때에 원인을 하나님과 나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겠지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의 손에서 회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할 때 하나님이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문제 원인을 하나님 앞에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던지셨나이다. 하나님이 던지셨을 때 하나님이 잘못한 거 있겠습니까?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 원인을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이 나를 던지셨다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힐한다면 아마 이 상황은 이런 때였어요. 압살롬이 반역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들이 내 몸엔 아들이 창칼 들고 나를 죽이려 할 때 왕국에 쫓겨나가는 그 비참한 상황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위급한 상황에 있을 때에 또 뒤에서 요가하면서 저주한 자가 있었어요. 시므이가 이야 피 흘린 자여 사울의 피가 네 머리에 들어갔다. 너 잘됐다. 너 하나님께 벌받아서 그래. 하고 시므이가 막 요가하면서 돌 던지면서 따라옵니다. 와 그 순간 그 상황은 누가 견딜 수 있고 누가 그걸 참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비새 장군이 대왕이여 저 개 같은 단칼에 내가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두게. 내 아들도 나를 반역해서 내가 도망친 신세인데 저 사람이 이렇게 한 거야 당연한 것 아닌가.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할 것 없어. 그냥 내버려 두게.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주자로 시키신 거야.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신 거야. 놔두어 놔두어. 그러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깨뜨려진 모습. 자 여기서 하나님이 다윗을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를 저주하고 욕한 그 심의에 대한 그 태도의 그 마음을 착각 사진을 참을 찍기 시작해서 그 심정을 심사를 통초가 보십니다. 혈기 내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 그 모습. 그래 내가 이 저주받아 마땅해. 당연한 거야. 내 벌로 내 죄로는 싸다 싸. 당연히 내 죄값이야. 담담하니 혈기도 안 내고 화도 안 내고 그저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깨어져서 부서진 그 모습. 그 모습이 얼마나 다윗이 깨어져서 아름다운 모습인지요. 못 박혀 죽었나 이 사건이 여기서 이루어졌어요. 그랬었을 때에 하나님이 딱 보시고 됐다 합격. 그 전에는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서 계속 밀어붙여서 대적이 됐거든요. 다윗의 죄 때문에. 예? 그런데 거기서 깨어져서 완전히 하나님 보고 그 모습 보고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 편으로 딱 바꿔줬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대적하다가 다윗 편으로 바꿔줬어요. 다윗이 돕기로 결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훈련이 끝났다는 거예요. 됐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깨뜨리기 위해서
옥합을 깨뜨리게 자유가 흘러나오게 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가운데 깨뜨리는 그 사건이 심의가 되어가고 나를 욕하고 나를 고통주고 누가 나를 비난했는데 그때 깨어지시고 무릎 꿇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손길이 다하고 항복할 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영광스러운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니, 이게 이 좋은 말이 여기서 나오십니다. 지금은 그에게 은혜 베풀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옵니다. 이제 불쌍히 갖고 은혜 베풀고 정한 기한이 합격됐다. 오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 것은 왜 긍휼히 여기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동정의 대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해서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하시기로 작정해서 불러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피로 사셔서 자녀로 삼으셨어요. 무조건 사랑해요. 여러분 가정에서 누가 제일 귀합니까? 누가 소중합니까? 누가 제일 정말 사랑스럽습니까? 내 자식이죠. 내 자녀예요. 그냥 자녀. 저는 외손자 이 성준이 보면 무조건 사랑이 가요. 그 아이를 크게 안고 있으면요, 그저 마음이 포근하고 기쁨과 이로 평강이 와요. 은혜가 와요. 딸 순천이하고 둘이 딱 마주치면서 보면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 둘이 하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예. 누가 그러대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 것은 율법 사랑이고, 부모가 자식 사랑한 것은 은혜 사랑이래요. 다시 말하면, 예, 저부터 우리 하루 이틀 가면 잊어버리고 가요. 우리 엄마는 모르고 막 찾으러 다녀, 나를. 이게 다르더라고요. 근데 부모가 또 자식 사랑한 것은 내가 사랑해야지. 나는 생각 우리 엄마 방 계신 거 한번 들어가 봐야지. 요거 문 열고 들어갈 때가 있어요. 하도 안 가면 안 돼. 미안하니까. 근데, 예, 내 자식은 그냥 사랑이 되어줘요. 흘러가버려요. 흘러가. 사랑이 기쁘고 행복해요.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어떻게 사랑한가 볼까요? 이사야 49장 15절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테스 나라들 긍휼하지 않겠느냐. 혹시 잊지 난 너를 잊지 않는다. 그러면서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보고 있다. 여러분요, 나는 별것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존귀하게 손바닥에 새겨보고 사랑하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내 기쁨이 너에게 있도다.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 생활한 것도 하나님의 연단 훈련이죠. 그래서 70년 자기를 하나 기다리셔요. 그 정한 때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정해놓고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때가 있어요. 긍휼이실 때라 정한 기한이 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연단 훈련 기간이 있지요. 그 때가 있어요. 그 정한 기한 그걸 잘 기다리고 참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종살이를 하는데 430 마치는 날 애굽에서 출애굽 탈출합니다. 저는 그 전에 보면요, 아이 열 가지 재앙을 내리고 바로왕이 이기도 못하면 왜 강파하고 이렇게 줄다리고 왜 이렇게 시간 끌고 있을까? 아니요, 그것까지 하나님 계산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열 가지 재앙 끝내고 나서 430 마치는 날 하나님의 정한 기한에 해방시키시더라 이 말이요. 아멘. 근데 성경을 보면 애굽에서 탈출이나 바벨론에서 해방은 뭘 의미해? 영적으로 세상 권세에 사단에서 해방인데 거기서 고레스 왕을 해방시키고 또 이렇게 모세도 해방시키고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타나는 가운데서 오늘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권세 세상에 누굴 해방시킨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 완성하심으로 마귀에게 진 빚을 탕감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에덴이 회복되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기쁨과 평안과 희락을 누리시고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한 기한 예수 안에서 살면서 예수님과 동행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때를 내가 이루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많은 실수가 저부터 어떤 거냐 생각하니까요, 하나의 문답도 없이 앞서가요 그냥.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일을 처리하는 게 더 복잡하고 어렵더라고요. 아브라함 100세의 아들 준 것이 하나님의 때였어요. 그 정한 기한을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그래서 사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낳고 말았어요. 근데 그 후손들이 지금 아랍 족속들로 그들이 지금 마음부터 신방해서 오늘 기독교의 최대의 대적 세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했어요. 아브라함 실수한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 때에 예수님이 자 이 어머니가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한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예수님도 때를 얘기했거든요. 때가 그 때에 예수님이 다 이러셨어요. 정확하게. 예. 근데 그 후에 좀 있다가 포도주를 또 만드시더라고요. 아니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했다가 또 금방 얘기 그러면 그 몇 분 차이가 그 때를 정확했을까? 물론 성경 해석하지 않지만 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동안에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인에 의해서 그 때의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는 어느 때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결정한 때고 그 때를 정확히 아시면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과 동행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때를 이룰 줄 믿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6절 말하기를 나사로가 병들어 땀을 들으시고 그 계신 곳에 이틀 더 유하시고 아니 병들어 죽었는데 이틀을 왜 지체하고 있냐고 바쁜데 지금 자 그래서 죽은 지 나흘이 잡고 완전히 시체가 바싹 썩어가고 있었을 때 그때에 나사로야 나오라 더 놀라운 역사가 나가지고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믿게 되잖아요. 그 예수님이 급하지 없어요. 하나님의 때에 의해서 지금 일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을 물어보고 싶을 거예요. 그래 목사님 지금 내가 기도 응답에 정한 때는 뭡니까? 우리 그 정한 때는 뭡니까? 아 성경적 얘기하고 나하고 실질적으로 와닿는 정한 때는 언제 나를 회복한 정한 때입니까?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여기 성경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뭐냐면 자 바벨론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 다윗이 회복되는 것 그 정한 때 신약시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2000년에 회복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는데 그러면 구약의 사건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졌는데 오늘 현재 지금 이 시간에 내 문제의 정한 때는 어느 때입니까? 해답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의 임재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는 아버지 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그 뜻을 이루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성령 음성 들으시고 성령 역사할 때에 십자가상에 다 이뤘다는 그 사건이 오늘 내게 현실로 내 안에 내 문제 해답을 오신 성령을 인정하시고 환영하시고 성령 인도만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정확하게 살전 5장 10절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세 가지 잘 중요한데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하나님의 뜻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눈에는 안 보여요. 자, 달나라 로켓을 쐈습니다. 근데 항상 계속 로켓의 궤도 수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좀 빗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만 하면 정확하게 아버지 뜻을 지금 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렇게 설교를 하지만 내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할까? 그게 온전히 못된 내 모습 때문에 또 애통하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성령이 하셔야 되는데 내 삶이 하나님의 그 정한 때 그 뜻을 이루는 거 인생의 성공입니다. 자 이렇게 이 세가 이루는 최고의 수준 높은 사람 하나 소개하는데요. 황금 입으로 알렸던 크리스토스는 항상 복음을 전하면서 감사하고 살았습니다. 그때 로마 황제는 기독교 복음을 전하지 말라 엄명했습니다. 근데 그는 복음을 전하다 체포당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 감옥에 가서는 오히려 잘 됐다. 많은 사람 전도에 오히려 감옥에 있는 감옥에다 전도를 하고 있네요. 저놈을 매를 쳐라. 황제여 저놈 매치면 더 좋아합니다. 아 하늘 상금만 다 가버려요. 그래서 사형 그래서 이제 사형을 시킨다고 하니까 아,
아유, 더 좋아합니다. 나를 구원시키시고 영광스러운 순교의 반열에 참여하니 감사합니다 하고 진정으로 좋아하고 기뻐하고 사형당해갖고 그러니까 아이고 감당 못하건데 석방. 그래서 이제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내가 할 일이 남았군요. 열심히 더 복음 전하다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글을 쓰면 범사에 감사하고 살았어요. 이게 최고의 영적 수준의 삶이라고 제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한 번은 그분은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다 주고 복음을 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가져간 건 나귀 한 마리, 식기 한 벌, 새벽 알리는 닭 한 마리, 촛대 하나, 성경책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만난 사람 복음을 전해 어느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쫓겨났어요. 아니 해가 넘어가니까 거기서 유숙을 해야 되는데 너 같은 놈 안 되고 쫓아내니까 그 마을에 잠잘 수가 없어서 산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 선하시도다 하고 촛불 켜놓고 성경을 할 때 바람이 휙 불어갖고 꺼져버렸어요. 그래서 낙엽을 듣고 잠을 잡니다. 하나님 뜻 선하시도다 하는데 아이고 맹수들이 와가지고 유일한 재산 나귀와 닭을 물어 죽여버렸어요. 그 하나님 뜻 선하시도다 하고 잠을 잤는데 마을 쪽에서 시커먼 연기가 치솟아오르고 난리가 났어요. 도적대가 돌아가지고 완전히 집집만 약탈하고 불지르고 사람 죽이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밤에 거기서 잠자고 싶었는데 쫓겨나가지고 왔더니 그 밤에 도적대들이 그 동네를 다 쓸어버린 거예요. 이제 생각하니까 촛불 켜놓고 바람에 꺼져버려서 결국 자기가 들키지 않겠고 나귀하고 닭을 잡아먹었다고 그들이 꽥꽥 소리 안 내서 자기를 하나님 보여줬고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도다. 오늘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심도 그 순간은 쫓겨났을 때에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도다. 근데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결과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기 역사하시기 소원시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최고의 수준. 자, 정한 기한이 옵니라. 그 정한 기한은 바로 이거예요. 네가 연단 훈련 받아가지고 범사 이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으면 하나님의 정한 기한을 이루고 있느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정한 기한은 성령의 임재 가운데서 인도받은 여러분들이시 바랍니다. 이런 삶이 바로 최고 영적 수준의 삶이 되는데 이것은 저도 이렇게 지금 말을 잘해요. 그런데요 이것은 이론 논리로 애워서 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쭈물떡 쭈물떡 만들어갖고 처리된 사람 훈련된 사람 분풀 속에서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는 내가 단련해서 정금 신앙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변화시켜요. 오늘 시편기간이 굉장히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가문에서 기도해서 변화된 가문에서 깨어져서 부서져서 남은 게 뭡니까? 내면의 변화예요. 그 상황에서 화내지 않고 단단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다는 것은 내면의 변화, 영성이고 거룩함이고 하나님 닮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내면의 변화 궁극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닮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에서 암할수록 감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역사고 인도고 결국 나를 깨뜨리고 그래서 내 죄를 끊고 육성 죄성을 버리게 만들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인도의 섭리를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잔났겠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오늘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다. 저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고백밖에 할 것이 없어요. 주님의 크신 은혜로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만사 형통케 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시편 기자는 이걸 끝난 게 아니고 그 뒤 아름다운 인생의 목표를 알았습니다. 20절부터 보니까요.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기서 기도응답 해방하사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여호와 이름을 시온에서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다. 내 그 상황에서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선포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복음 선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땅에 내 인생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지 못한 인생 거기에 무슨 가치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한 부자가 이른 아침에 종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예, 너 내일 병난도에 좀 다녀와야겠다. 예. 그리고 이제 심부름 시키려고 찾아보니까 없어요. 어디 갔지? 아무리 찾아도 없어. 오후에 늦게 할레벌떼 뛰어들어옵니다. 너 어디 갔다 오니? 병난도에 갔다 오라고 했잖아요. 아이 참아, 이 사람아, 이 사람아. 내가 심부름을 일 있어. 그거 듣지도 않고 병난도에 갔다 오면 못해. 어리석은 인생, 미련한 인생. 여러분, 그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사는 인생의 목적 이유가 뭡니까?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냥 먹고 자고 그냥 가는 것이 인생입니까? 그런 동물적인 수준에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십자가 피로 샀습니다. 아들딸로 아들딸은 거룩한 신분을 주시고 이렇게 성령의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내가 인생 목적이 없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의미 없이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떤 인생을 이루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느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사역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좌절과 절망이 왔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울고 있는 기도 하나님 부르짖는데 아이 니들아 나는 네가 돼. 근데 그 산울림 소리가 들려오기를 하나님이 말하기 나는 네가 필요해. 나는 네가 필요해. 그래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필요하시군요. 내가 살 이유와 목적이 있군요. 내가 필요한 존재군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필요 없다 할 때 폐기첩은 가장 비참하지만 그래도 깨뜨리시고 연나훈련시켜서 내가 나를 필요하다고 쓰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의 사랑.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네가 필요하다. 기도합시다.